저는 마산에서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1반 오소연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우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음악학과 작곡 재학 중인 김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 승무원. 저는 긍정 마인드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승무원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미래 승무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모든 일에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는 편이기 때문에 역마살 낀 애 터닝포인트라고 하고 싶은데요. 여기저기 다니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역마살 낀 애. 제가 못 해봤던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접해보지 않았던 뭐 새로운 패션이나 뭐 뷰티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항상 도전하고 맨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저를 터닝포인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힘든 건 아니었지만 길 찾기도 어렵고 좀 다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촬영하는 기회도 접하면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엄청 긴장되고 너무 떨렸는데 화이팅 TV를 통해서 이렇게 평소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해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머리 자르고 나서 촬영을 처음 해봐서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 수능 끝나고 온 친구들 보고 2년 전 제 생각도 나고 그냥 여러 생각을 하게 된 날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입시를 제공해주는 좋은 채널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어서 모델까지 하게 되면서 하이틴TV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하이틴TV를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학생부종합이라는 이런 수시 제도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뭐 입시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엄청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딱 봤었을 때 기존에 약간 입시 정보랑 엄청 달랐던 것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직접 얘기하는 약간 솔직한 입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하이틴TV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들 공부한다고 고생했고 우리 이제 곧 대학 갈 건데 재밌게 놀자! 12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길 찾아서 가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더 끝까지 노력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꽃길만 걷자. 화이팅! 수연아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잘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올해는 특히 도전을 하는 한 해였었는데 다음 내년 해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수능도 다 쳤고 1월 1일 날은 뭐 할 거야? 나는 먼저 가족들이랑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가서 네, 저는 공학이다 보니까 주변에 남사친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원하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좀 구체적인데요. 강아지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저의 이상형입니다.